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좀비 사태가 태자가 저 태자가 아니 아무튼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대피 장소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좀비 사태 일어났을 때 무기를 어떤 무기를 고를 것이냐 이걸로 가지고 한참 토론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피소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지하철역이 나왔고요. 지하 상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제 지하철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느 곳에서든 좀비가 들어올 수 있어. 위에서 안 들어올 것 같죠? 위에서 들어오면 내가 나갈 데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지하철역에서 그 지하철 통로를 통해서 좀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리고 상가! 상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식량 확보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을 때는 지하상가는요 샷다를 내릴 수가 있어. 구간마다 샷다를 다 내려놓고 그런 하나의 벽벽을 마련할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하철역에 비하면요.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지하상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냐 기차역이냐. 기차역은 뭐 자살하라는 건가? 자살행위 느낌인데 너무 뻥 뚫려 있어. 기차역에다 혹시 성벽을 쌓아놓고 단절을 하면 모를까. 너무나 공터죠. 시장! 시장이 보통 이제 일자로 되어있는 골목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뒤를 막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물자가 풍부하다.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입니다. 시장! 공사장이냐 청와대... 청와대는 왜 나왔지? 청와대는 그치 아래에 뭐 벙커가 있겠지 뭐. 경호원들도 많을 거고 또 중요한 인사들이 또 모여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은 탈출을 하려고 하겠지만 아무튼 사태가 적당히 위험할 때는 청와대만큼 안전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 꼬고시 PC방이냐 공항이냐. 와 PC방 약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 좀비와 게임을 하자고? 생각보다 뭐 좀비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또 PC방에서 또 우리가 휴전을 할 수도 있어요. PC방에서는 야 잠깐만 PC방 음식 맛있으니까 우리 먹지 말고 PC방 음식 먹어 그리고 같이 우리 게임하자 정말 재밌겠지 하면은 협상 완료돼서 평화롭게 좀비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항은요 여러분 공항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만큼 넓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이 너무 많아. 저는 근데 공항이 마냥 안전할 것 같진 않아요. 공항이야말로 한번 뚫리면 진짜 지옥이야. PC방은요? 한번 뚫리잖아요? 그냥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존버 타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엿봐가지고 탈출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요 PC방으로 갈게요. 좀비들하고 그냥 게임하겠습니다. 아 영화관입니다. 영화관하고 편의점. 영화관은 난 죽기 전에 기생충을 보고 죽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건가? 근데 편의점은 뭐 식량이랑 물도 구할 수 있고 참 좋은데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털리는 곳이 마트랑 편의점이에요. 내가 편의점에 숨어있으면은 좀비한테 발견돼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발견돼서 사람한테 물건을 뺏기고 해코지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의점은 유리창문에 유리문이야. 이거 깨지면 작살나요. 근데 뭐 영화관하고 같이 보면은 뭐 편의점이 낫겠네요. 왜냐면 영화관은 정말로 넓고 숨을 곳이 많다 빼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 탈락. 단독주택과 백화점입니다. 단독주택은요 확실하게 막을 곳을 딱 막아버리면은 정말 못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살아남는 게 참 적합한 곳입니다. 근데 백화점은 진짜 물자가 사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만 백화점에 숨어들었다고 쳐 1년 넘게 쓸걸? 1년이 뭐야 계속 쓸 수 있을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이 맞는 것 같아요. 백화점으로 갑시다. 병원이냐 주유소? 차를 타고 도망가자 이런 느낌인가? 아 근데 연료 걱정은 없겠네. 기름이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죠. 맞아. 저때 되면은 의외로 이제 기름 같은 게 구하기가 굉장히 귀해져가지고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리게 되겠죠. 병원은 우리가 병원에 숨어 들어갔다 쳐도 누가 다치거나 좀비에 물리면 다 병원으로 데려올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얌전히 수술실 가신데 짱 박혀가지고 우리가 쓸만한 의약품만 딱 챙겨가지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병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갈게요. 비무장지대와 대학교 GOP는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일단 군대가 있고 민간인이 많이 없어. 감염된 좀비는 거의 다 군인이거나 군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철저하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죠. 개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입대를 하셔서 전방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좀비 사태 일어났을 때 개꿀입니다. 대학교는 그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건물 안에 의외로 정말 쓸만한 물건이 없어요. 대학교보다는 저는 비무장지대가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 배안 또는 코인 노래방. 배안은 안전하긴 한데 한번 감염되면 진짜 끝장나는 곳이죠. 하지만 코노에서는 우리가 진짜 거의 뭐 나가수 뺨치는 수준의 열창을 막 박효진 노래를 막 불러 야생화를 막 불러 하면 이제 10점 하면서 이제 우리 살려줄 수도 있어. 냉정하게 가면은 뭐 배안이 날 것 같습니다. 배안.
대형마트와 호텔. 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선택 중에 약간 잘못한 게 있어. 백화점에는 음식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 마트는 생필품이 많지. 백화점은 약간 이제 의류나 선물 세트 이런 게 많아. 대형마트는 생필품 위주로 돼 있고, 무엇보다 대형마트는요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호텔은 좀비 사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심원. 만약 호텔의 1층 로비만 잘 방어를 한다면은 진짜 최고의 장소인 거야. 하지만 매칭이 너무 잘못됐어. 대형마트는 이 좀비 사태 발생에서는 사기에 가까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호텔에 침대 있고 이불 있고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마트에도 침대랑 이불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공구가 가득 있고요. 굉장히 할 게 많은 곳입니다. 물론 노동력이 많을 경우에. 이거 약간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좀비 사태에서 마트에서 살아남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게임 회사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대형마트라는 거. 호방서냐 경복궁이요? 약간 이제 저기에서 제가 임금은 입고 이제 앉아있다가 좀비들 들어오면 어허! 천한 것들이 들어오느냐 이러면서 이제 왕권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겁니까? 아, 소방서는 저긴 그래도 나름 의약품도 많고 소방도끼도 있고 비상연락망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네. 소방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굿. 수영장이냐 교회? 수영장이요? 혹시 뭐 핏물로 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뭐지? 교회는 만약에 이런 건물이라면 종탑으로 올라간 다음에 종탑 올라오는 입구 탄탄하게 막아버리면은 굶어 죽기 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짜 물자가 문제인 거죠. 십자가로 좀비 뚫어패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 녀석들아. 아무튼 수영장보다는 저는 교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종탑이 있는 교회라면 훨씬 더 버티기가 용이할 것 같네요. 교회입니다. 헬스장이냐 휴게소냐? 헬스장은 싫어요. 그냥 가기 싫은데요. 그리고 휴게소는요, 휴게소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호두과자! 배우신 분. 맥반석 오징어! 알감자! 좋아!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티면서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우리가 무엇을 캐치해야 되느냐.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죠. 그 말은 뭐야? 인적이 드문다는 겁니다. 좀비가 차 타고 올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가 휴게소에서 기도 비닝만 잘 유지하면은, 기도 비닝이 뭡니까? 조용히 들키지 않게 은신을 잘하는 겁니다. 그걸 딱 유지만 해놓는다면 좀비들은 휴게소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휴게소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휴게소입니다. 한강과 지하주차장. 한강이 왜 나오지? 무슨 배수진인가요? 아 그러네. 제게 창병 100명만 주시면은 한강에서 배수진을 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토탈로 좀비가 되는 거임. 지하주차장은 전쟁 났을 때는 들어갈 법하긴 한데 좀비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리가 울리니까. 한강보단 낫네요. 뭐 한강에 뭐 기병 100을 주실 게 아니라면은 한강보단 지하철 주차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산. 산? 산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안 올 만한 험난한 곳에다가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 거지. 고속버스 터미널은 넓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문이 다 열려 있어. 다 개방돼 있단 말이에요. 버틸 수가 없다. 하지만 산은 우리가 잘 숨어 들어가면은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산입니다. 모텔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파트 10층인데 왜 큰 진격을 진격 아파트? 어허허허. 모텔보다는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요? 좀 더 아늑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예, 진격 아파트. 다음 청와대냐 산이냐. 근데 만약에 뭐 진짜 천원으로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를 받는다 쳐. 만약에 청와대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대피를 하고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지금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재난영화 뭐 좀비영화 이런 거 봤을 때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법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가지고 대피를 하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대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은 저는 약간 버리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나는 산에 들어가서 약간 그 베어그리스 컨텐츠 찍고 올게요. 아무튼 산. 배 아니냐 아파트 10층이냐. 허허허허허허. 배죠. 물로 좀비를 떨어뜨리면 좀비가 못 올라와요. 하지만 배 안에 좀비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 배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배가 다이너마이트를 수집한다면? 이거 수입선 아니죠 님들? 예? 저희 지금 돈 많은 약간 부자 돼가지고 크루즈 여행하다 좀비 사태 터진 거예요? 아 그러네 여러분들. 잠깐만, 크루즈선엔 돈 많은 사람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만약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도 그 사람의 귀중품들을 다 싹 다 긁어 모아서 탈출에 성공만 한다면
난 떼부자가 되겠네. 대안아나나나나나 교회냐 대형마트냐? 교회는 의지하게 생긴다고요? 대형마트도 의지하게 생긴다. 왜냐? 시간대마다 틀어지는 노래가 있거든요. 난난난난난난난나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거야. 기독교 신자분들이 찬송가를 들을 때 이제 힐링이 되시는 것처럼, 성가대 노래 들을 때 힐링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이 다 사라질 걸 생각조차 못하게 되잖아요. 그 노래만 머릿속에 맴도니까 저는 대형마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대피 장소 월드컵 현실편의 결승전은 배와 대형마트가 진출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번에 결승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배 안은 진짜 격리만 잘 되면은, 바이러스가 침투만 못하면은 최고의 생존 장소야. 절대 좀비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비 바이러스 왜 죽을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음식도 한정적일 거고요, 신선하지 않을 거고요. 좀비 사태가 장기화돼서 우리가 계속 배 안에 있어야 된다면은 그들은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는 좀비가 침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왜냐면 입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만 어떻게 잘 버텨준다면은, 수비만 잘한다면은, 여기만큼 우리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니면 좀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배 안은 약간 수동적인 자세야. 대형마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1층 입구를 사수한다, 수비해낸다, 그래서 우린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대형마트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비 사태 발생 시 저는 대형마트로 대피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근처에 이마트 있으면은 그쪽으로 오세요. 저희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랭킹 보도록 하죠. 랭킹 보면은 청와대가 1등이고요 호호. 비무장지대 있고요. 고층 아파트 25층, 야 이건 진짜 사기적이다. 아까 아파트 10층도 올라가기 싫었는데 25층은 대형마트가 5위네. 대형마트보다 배 안 선택한 사람들이 많군요. 오늘 재밌었네요. 되게 오랜만에. 역시 저는 약간 그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약간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진지하게 또는 댕 논리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부터 팡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번에 우리가 어떤 이상의 월드컵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상의 월드컵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친구들! 안녕!